집에 오자마자 그 켜고 먹방 시작하는데 이거 협찬품이에요. 뭐 쌀로 만든 식빵 같은데 그 쌀로 만들어서 뭐 속을 편하게 하랬더니 무슨 이 샌드위치가 식빵이 4층짜리예요. 4층짜리야. 그래서 이거를 여는 것도 쉽게 안 열려. 많이 먹었어. 이제 여는 것도 힘에 버거워요. 아, 힘을 키워야 돼. 힘을 키워야 되고. 역시 이거는 요즘 계속 이거 협찬품을 얻어요. 하식스 목좀 축이고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. 냉장고에 넣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원하진 않아. 이따가 한잔더 마실 때는 좀더 시원하겠죠? 빵이 4층짜리야. 나는 이게 중간에 그래도 두 장이 쪼개져 있을 줄 알았더니요. 치즈가 가운데 있어. 이거 어떻게 이렇게 먹으라는 거야?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입술 부르터가지고 한번 제가 크게 먹기는 좀 힘들거든요. 근데 먹어보겠어요, 일단은. 할수 있겠지 뭐. 어떻게 되는구나. 되긴 된다. 아, 이거 낮에 제가 그 교육박람회에 갔을 때, 제 협력사 부스를 갔어요. 협력사 부스 가가지고, 거기서 빵 하나 얻어먹고 있어. 그래서 이걸 본 순간 옳았구나. 이거 먹방이다. 세상 어디서든지 방송소재는 찾아낼 수가 있어요. 돈은 없어도 방송소재 찾는 거는 챔피언이야. 빵이 여기 막 눌러지고 있어. 지금 이빨에 뭐가 껴가지고, 예. 네. 이게, 먹방을 할 때요. 중간중간에, 이렇게, 계속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, 그, 먹방을 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, 이게 이빨에 뭐가 끼면요.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. 예. 네. 아. 대화명이 철점구형이셨네요. 철점구형님. 예. 왜냐면 그 파비 중에 그 뭐냐 철구형님이 계시잖아요. 그그 정확한 그
대화명은 그 철구형이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 전직 그 스타크래프트 게이머 출신 BJ로 알고 있는데, 지난번 뭐 BJ 대상 때그 되게 대단하신 공연을 하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분명 게임 BJ이신데 퍼포먼스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BJ로 알고 있어요. 네. 약간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어쨌든 또 먹어야지. 빵이요. 두껍다 보면요. 여러분들 그 뭐냐 빅맥이나 그 메가막 드셔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중간에 이 빵이 좀 쓸려. 그뭐 빅맥이나 메가맥이 특히 그렇잖아요. 참. 이럴 때 이게 옆으로 막 건더기도 삐져나오잖아요. 진짜 난감해. 막 소스도 막 흘러넘치지. 그래서 항상 이런 그 샌드위치 햄버거 뭐 이런 핫도그 그런 약간 그런 이제 층층이 싸서 먹는 빵 종류로 먹을 때는 뭔가 닦을 게 있어야 돼. 다행히 저는 제방요 옆이 화장실이니까 그나마 그건 편한 것 같아. 제가 지금 이거 돌려가면서 씹는 이유가요. 그리고 이걸 음료수로 마셔가면서 헹궈서 마시는 이유가 있어요. 좀 이빨에 뭔가 끼는 게 되게 저는 신경 쓰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특히 이런 뭐 빵류, 고기류 뭐 이런 거 먹을 때 그리고 제가 좀 사랑니가 네 개가 다 양옆으로 누워 있어요. 누워 있어서 또 뽑기도 어려워. 근데 이제 한 개가 약간 반쯤 드러나 있거든요, 사랑니가. 그래서 그 사이로 자꾸 막 음식이 되게 잘 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는 잘못 씹어요. 못 씹는다기보단 씹을 수 있는데 씹고 나면 되게 막 신경이 쓰인다? 어쨌든 그래서 그 식빵 4층 겹으로 쌓였던 샌드위치는 다 먹었고요. 아, 네, 감사님도 어서 오세요. 네. 그러면 이걸 좀 헹궈서 마시고 이야기를 좀더 진행을 할게요.